1번 x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fx는 뭐 이상하게 나왔죠. 일단 극값을 갖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미분부터 해야 됩니다. 일단 미분부터 해봅시다. 자, f'x는 미분합니다. 2a sin x 그리고 속미분하면 cosine x죠. 그 다음 얘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루트 2 cosine x, 그 다음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sin x입니다. 맞죠? 이거 미분했어요. 자, 근데 알고 있겠지만 0하고 2분의 파이 1, 3명 안에 있는 각에선 sin이나 cosine은 전부 다 0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거 전부 다 0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더 셈 뺄 셈으로는 정리가 못해. 그래서 묶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코사인 따로 사인 따로 막 같이 나와있기 때문에 쌤이 사인 x 코사인 x로 묶어버릴게요. 사인 x 코사인 x로 묶어버리면 이쪽에는 2a가 남죠. 이쪽은 사인 x분의 루트 2가 되고요. 이쪽은 2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f'인데 얘가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근데 이 봐봐, 얘는 0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얘도 0이 아니야. 그러면 얘가 지금 뭐만 안 나오면 돼요? 뿔맛뿔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맛뿔맛뿔맛뿔 이런 기준만 안 나오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0이 돼도 상관없어. 우리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어차피 극값은 아니잖아, 맞지? 문제에서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요 놈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야. 그래서 형태를 어떻게 잡냐면 쌤이 이렇게 할 거예요. 2a랑 같다. 자, 이거는 0으로 맞는 겁니다. 쌤이 일단은 2a랑 그래프랑 이거 상수함수죠. 그 다음에 sin x 분의 루트 2 더하기 2 cosin x 분의 1 1이랑 그래프랑, 자, 이거 는 0으로 만들어서 정리한 겁니다. 얘랑 얘 그래프를 각각 그린 다음에 아까처럼 만약에 얘 그래프가 어떤지 몰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때 2a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뿔마풀 극값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2a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 그래서 0이 돼도 되고 안 만나도 된다. 뭐 이렇게 찾아볼 거예요. 그러려면 얘는 어차피 상수함수니까 요 놈에 대한 그래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쌤 요 놈을 잠시 gx라고 놓을게요. 그럼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g'x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g'x를 찾아보자. g'x는요 미분합니다. 자, 분모 sin 제곱 x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cosin x입니다. 맞죠? 맞죠? 몫의 미분법입니다. 분모 제곱분의 미분 그대로, 미분하면 0이니까 빼기 그대로 미분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요 2 코사인 제곱 x, 코사인만 적었어요. 상수 2분의 1은 놔뒀습니다. 그럼 얘는 얘 미분 그대로 해봤자 0이니까 날라가 버리고 마이너스 뭐가 나와요? 얘는 얘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 x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니까 원래 있던 마이너스가 붙어버렸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려면 는 0대기 하려고 하면 통분시켜서 정리해야 되겠지. 자, 사인 제곱 x 랑 2의 코사인 제곱 x 랑 통분시켰고, 그럼 여기는 2 코사인 제곱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코사인 3제곱 x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사인 3제곱 x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 찾으면 이거 0 되는 값을 찾아야 굴곡되는 지점을 잡아낼 거 아니야. 근데 요 놈을 보니까 요 놈은 지금 분자가, 분모는 0 아니에요. 절대 0 안 나오죠. 분자가 보니까 얘 세제곱이 얘 세제곱이거든. 얘는 부호가 반대니까. 그럼 얘 0 되려 그러면 얘들 둘이가 세제곱하기 전값이 같으면 돼요. 분자만 정리할게요. 분자만 정리하면 얘가 0 되면, 자, 사인 세제곱 x 빼기 2 루트 2 코사인 세제곱 x가 0 되면 된다 이 말이고, 잘 생각해봐. 얘는 사인을 그대로 3번 곱한 거고요, 얘는 루트 2 코사인 x를 3번 곱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들 둘이 같으면 0 된다는 말이고, 사인 x랑 루트 2 코사인 x랑 같다는 거죠. 결론, 양변의 코사인 나눠버리면요 탄젠트 x가 루트 2가 되면 얘가 탄젠트 x가 루트 2가 되는 지점에서 gx라는 그래프가 굴곡이 생긴다는 거고, 맞나요? 그러면 탄젠트 x에 대한 형태를 그려봅시다. 자,
보면 어차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탄젠트는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루트 2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맞불이 되겠죠. 맞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예, 맞불 되니까요. 지금 아, 요 놈은 당연히 요 지점은 내가 지금 어딘지 몰라요. 이건 대충 알파로 갑시다. 그러면 탄젠트의 알파 집어넣은 값이 루트 2가 됐을 때 GX라는 그래프는 곡선을 가진다. 그것도 맞불이니까 그래프 어떻게 나와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GX라는 그래프는 GX라는 그래프는 쌤이 이거를 대충 여기가 2분의 파이다, 0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알파라는 놈은 대충 뭐 여기라 칩시다. 그러면 얘가 요거는 쌤 X축은 지울게요. 좀 이따가 해야 되겠다. X축은 지울게요. 지금 정확히 뭔지 모르죠. Y값 우리 아직 안 구했으니까. 자, 요렇게 돼 있고 알파라는 지점이 여기다 만약에, 그러면 알파까지는 감소 증가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케이스예요. 자, 일단 요 지점인데 요 지점에 대한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요 지점은 당연히 지금 얼마야?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되는데 봐봐. 내가 탄젠트 X가 루트 2잖아 지금. 맞죠? 탄젠트 X가 루트 2라는 말은 우리 그냥 이렇게 잡으면 이게 1이고 이거 루트 2란 말이죠. 이게 알파일 때. 그러면 1 루트 2니까 이거 루트 3 될 거고 얘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인 알파는 얼마다?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고요. 코사인 알파는 얼마 돼야 돼요? 루트 3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GX의 그래프거든요. 그럼 내가 이 GX의 값에 대한 그 함수값을 구하려면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사인 알파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루트 2 분의 루트 2니까 루트 3 되죠. 루트 3 맞나요? 요거 계속 정리하면 알파 집어넣었을 때야, 맞지? 알파일 때야. 알파 콤마 얘가 지금 뭐 지나냐면 루트 3 더하기 코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얘는 루트 3분의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2분의 루트 3 그러면 아 얘는 2분의 3 루트 3이죠. 맞지? 알파 콤마 2분의 3 루트 3에서 뭘 가진다? 그 값을 가진다는 거야. 지금 이 그래프, 이 fx 그래프가 아닌 gx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야? 2분의 3 루트 3이라고요. 그러면 봐봐. 자, 여기 나오는 이 ea라는 상수함수는 봐봐. ea가 이렇게 돼도요. 얘는 뭘 가져? 그러니까 이해가 이렇게 돼버리면 얘들 둘이가 맞나 안 맞나요? 안 만나죠? 그럼 이게 뿔 나와요. 뿔. 맞죠? 자, 그렇다는 말은 얘가 지금 뭐야? 무조건 플러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이렇게 되는 상관이 있어 없어? 얘가 이해여도 상관없습니다. 왜? 뿔뿔 나오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뿔뿔 나와도 어차피 얘는 순간적으로 0 됐다가 다시 플러스거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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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플러스 플러스 가기 때문에 그 값은 나오지 않아요. 그 값 나오려고 그러면 맞불이나 뿔마가 나와야 되거든. 맞지? 그래서 얘도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이 얘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요 뿔마뿔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뿔마뿔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얘는 그 값을 가지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 경우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아, EA라는 놈은 뭔지 몰라도 2분의 3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EA는 2분의 3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A는 얼마보다? 4분의 3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면 답은 3번이에요. 되겠나요? 이러한 문제 유형들이 이게 지금 문제 두 번 꼬여 있는 거야. 우리가 내신 문제에서 많이 봤던 거, 우리 앞에 2강에서 됐던 것처럼 는 K라 나와서 정리하는 거 있죠. 요 그래프를 정리해서 얘들이 교점을 묻는 거, 이 레벨 2에서 나왔던 문제들처럼. 근데 똑같은 건데 얘는 멘트를 바꿔놓은 거죠. 문제를 그 값을 갖지 않는다, 그 값을 갖지 않는다 하니까 아, 미분해보자. 미분 정리했는데 얘도 0 아니고 얘도 0 아니니까 일단 얘는 맞죠? 얘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 그 값을 가지는 거고 얘 부호가 변화가 없거나 또는 플러스 됐다가 0 됐다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돼도 그 값은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 요거에 대한 교점을 찾아보자 해서 내가 새로 그린 거죠. EA랑 얘 부호 반대되는 거 이항한 거야. 이 는 0으로 만든 거죠. 내가 정리한 거고 GX 그래프 따로 그렸고요. 미분한 다음에 GX 그래프 그렸고 EA라는 상수를 꺼서 흔히 얘기하는 뿔맛뿔이 안 나오도록 하는 A 값을 잡아준 겁니다. 되겠죠? 생각보다 귀찮은 문제죠.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애들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쉽게 볼 수 있겠지만 많이 틀릴 만한 문제죠. 되겠나요?
2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접었어요. 접어서 나오는 요 넓이를 S라고 하고 이 넓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자라고 됐는데 내가 지금 아는 거는 아 얘가 정사각형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거는 직각 한 변의 길이 1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요 요거에 대한 문제에서 AP의 길이를 물었거든요. 최대일 때 내가 요거에 대한 길이를 이제 좌표로 좀 바꿔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자 볼게요 쌤이. 지금 얘를 Y축이라 하고요 얘를 X축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요 길이를 문제에서 만약에 요 길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요걸 T라 하면 요 점의 좌표는요 1,t가 됩니다. 맞죠? 얘는 1,t가 돼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죠. 근데 봐봐 요게 이제 문제를 조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얘를 접었으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요 당연히 이 놈의 길이와 요 놈의 길이는 같아요. 쌤 요거를 잠시 Q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BQ랑 PQ가 같단 말이야. 맞지? 그럴 때 내가 이까지 넓이를 가볼라 그러면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쌤이 전체적인 내용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봐 이 삼각형의 넓이랑 보세요. 자 내가 여기 연장선 끄어서 이렇게 내렸어요. 내렸을 때 요 삼각형 두 개가 생기죠. 요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는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합동이거든요. 둘 다 직각이고 끼인각 하나 있고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이 같겠죠. 합동이고요. 난 이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돼. 근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이 높이와 여기 나오는 뭘 구하면 돼? 윗변만 알면 돼요.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리고 이 밑변은 어떻게 구하냐? 자, 첫 번째 높이부터 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높이는요 여기에 대한 이 직선이 하나 생긴다고 내가 이 직선식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직선식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직선식에다가 x에 1 집어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 좌표가 지금 1이거든요. 맞죠?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나오는 y 좌표가 생길 거고 그때 이게 높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밑변은 어떻게 구하냐? 요 직선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다면 엑셀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엑셀편 찾으면 1에서 얘 빼버리면 요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은 또 어떻게 구하냐 하나씩 하나씩 따로 봐야 되죠. 첫 번째 이 직선은요 그나마 구하기가 쉬워요. 왜 구하기 쉽냐면 보세요 내가 이 직선을 구하려고 하는데 요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BP에 대한 선을 이렇게 그어버려요.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이 BP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은 무조건 뭐가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야. 각도 같기 때문에 이게 수직이죠. 수직이 포인트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Y는 얼마? 이게 T콤마일이죠? 선생님 잘못 적었네. T콤마일. 얘는 T콤마일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T분의 1이에요. T분의 1. 맞죠? T분의 1X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T분의 1X라는 거고 지금 문제 봐봐.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직선식은 자동 구할 수가 있구나. 왜? 이 직선식은 기울기가 이거에 역수에 부호반대니까. 그래서 내가 요거를 잠깐 R이라고 합시다. 요 점을. 그러면 QR에 대한 직선식부터 구할게요. 자 QR에 대한 직선은 요렇게 됩니다. Y는 자 기울기가 T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T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정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직선 중에서 점 3개 중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구하면 되죠. 근데 지금 구할 수 있는 건 딱 이것밖에 없어요. 왜요? 얘가 이등변이거든. 얘가 이등변이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있으면 이 밑에 길이도 같을 거고 따라서 여기 나오는 요 점의 좌표는 내가 지금 잡을 정점의 좌표는 0,0하고 t,1의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x-2분의 1t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 2분의 1t 콤마 2분의 1이니까 맞죠? 그래서 직선을 구해버렸습니다. 그럼 끝났네요. 쌤 여기 있는 R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 따라서 R의 좌표는 X에 1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이게 1콤마로 시작할 거니까 X에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T 맞나요? X에 1 집어넣고 또 정리하면 플러스 2분의 1T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요거 조금만 바꿉시다. 보기 좋게. 이거 2분의 1로 묶어내버리면요. 2분의 1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니까 t
P-1의 제곱으로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일단 그냥 보기만 좋게 만들어놨어요. 일단 R의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높이는 자동 구했어요. 됐나요? 그러면 삼각형 높이는 내가 알아냈어. 아, 요게 높이구나. 지금 우리가 구한 요게 높이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빨간색 직선을 찾아야 돼요. 요 빨간색 직선을 찾으려면 요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요 직선의 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R점은 내가 알아냈거든요.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만 찾자. 근데 이거의 기울기와 요거의 기울기는 뭐하다? 일치합니다. 왜? 이게요, 정사각형을 접어놓은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얘들 둘이는 지금 기울기가 평행해요. 그러면 내가 요 기울기 구합시다 이거야. 그러면 쌤 여기서 다시 PQ에 뭘 구하자? 기울기를 구합시다. 쌤 PQ의 기울기는요, T에서 요 Q점 좌표도 구해야 되겠네. 요 Q점 좌표부터 먼저 구합시다. Q점 좌표는요, 이 직선의 Y절편이죠. 맞나요? 이 직선의 Y절편이죠. 요거 풀면 뭐 나와요? X에 0 집어넣으면 됩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1t 제곱 플러스 2분의 1 나오네. 이거 0,2분의 1t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맞죠? 이거 y절편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기울기 구할게요. t에서 0 뺀 거, t. 분의 1에서 얘 뺀 겁니다. 자, 바로 적을 테니까 보세요. 1에서 얘 빼버리면 1 빼기 2분의 1 하면 2분의 1이죠. 맞지? 그러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t 제곱이 돼요. 맞나요? 그럼 얘는, 굳이 부모 문제 2 곱해버리면 1-t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RQ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알았으면 여기서 나오는 요 직선, 이게 RS, 요 뭐 스몰 S라 해봅시다. 그러면 RS에 대한 직선도 구할 수 있다고. 맞나요? RS에 대한 직선, 얘는 Y는 기울기는 얘하고 똑같아요. 2t분의 1-t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정점 알죠? R 좌표. 왜? R 좌표 찾아놨거든.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분의 1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쌤 1 마이너스 t의 제곱으로 적을게요. 왜? 여기 1 마이너스 t가 아니네. 아, 뭐 하여튼 어차피 이거 1 마이너스 t 인수분해 될 거니까 약분 하나 되겠죠. 묶어낼 수도 있고. 일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됐나?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1 마이너스 t 제곱 같으니까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알았으니까 아 S 좌표를 구할 수 있죠. 맞죠? S 좌표 어떻게 구해요? XL편입니다. Y 0 넣으면 되죠. 자, X 좌표 구하려고 Y 0 넣읍시다. 0 넣으면 이거 0은 이렇게 나올 거고 분모 좀 없애자. 분모 없애려고 하면 양변에 2T 곱하면 되죠. 그럼 식 그대로 적을게요. 1-T 제곱에 뭐 X-1 플러스 T의 1-T의 제곱. 맞나요? 은 0이죠. 이거 이항합니다. 1-t의 제곱에 x-1은 마이너스 t의 1-t 전체의 제곱이고요. 자, 양면에 1-t의 제곱 나눌게요. 그럼 x-1은 1-t의 제곱에 마이너스 t의 1-t 전체의 제곱이고, 자, 요거 계속 정리할게. 인수분해 합니다. 잘 보세요. 이건 1-t, 1 플러스 t니까 1 플러스 t 하나 남아요. 왜? 1-t 하나 없앨 거거든. 됐나요?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t 분의 마이너스 t의 1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지금 뭐야? xl편이야.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뭔데요? 요 점의 좌표는 0, 그냥 갈게요. 예, 콤마 0이죠. 맞지? 그러면 이 길이 구할 수 있네. 맞나? 그럼 밑변의 길이, 우리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1에서 예 빼면 돼요. 그러면 1에서 얘 좌표 빼면 이 길이가 나오니까. 그럼 1만 없어지죠. 맞지? 당연히 1에서 얘를 뺐으니까 부호도 반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다 했네, 이제. 삼각형 넓이. 맞죠?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합시다. 쌤, 삼각형의 넓이는요, 넓이 ST라고 할게요. T의 단식이니까 밑변 2분의 1이고요. 맞죠? 아, 저 미안.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돼요? 1 플러스 t에 t에 1 마이너스 t 곱하기 높이는요, 저기 적혀있죠. 2분의 1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됐나요? 자, 요거 2분의 1, 2분의 1 나가면 4분의 1 됩니다. 맞죠? 곱하기 분모는요, 1 플러스 t 남고요,
분자는요, t에다가 1-t랑 t, 이거 1-t의 제곱이에요. 똑같죠? 1-t의 세제곱이 됩니다.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t 값에 따라서 넓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때 이 넓이가 또 하필 뭐가 돼야 돼? 최대. 이제 뭐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이제 미분이죠. 이제 도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얘의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 구하자 이거야. 최대값 구하려고 하면 미분하면 되죠. 맞지? 미분할게요. S'T는 자 미분합니다. 4의 1 플러스 T의 제곱. 맞나요? 그 다음에 4는 그냥 놔둔 겁니다. 요거 제곱이죠. 얘 미분합시다. 자 이게 좀 귀찮으니까 밑에 세로 적읍시다. 얘 미분 얘 그대로입니다. 얘는 간단하게만 적어놓을게요. 자 앞에 거 1-t의 세제곱 요거죠. 분모는 지금 뭐야? 1 플러스 t입니다. 정리부터 할게요. 얘 제곱은 적어놨고요.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1-t의 세제곱 맞지?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얘 미분이죠. 더하기 3t의 1-t의 제곱에 마이너스 나가니까 속미분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돼요. 맞나? 거기에다가 뭐 곱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t 곱해야 돼. 맞죠? 이해됩니까? 요거 정리부터 먼저 하자. 지금 미분 그대로 이거 하나 적었다. 맞죠? 자 요거 정리하면 1-t의 제곱은 빼낼 수가 있어요. 1-t 제곱 1-t 제곱 있으니까 맞지? 빼내버렸고 여기 남는 건 뭐 남아? 1-t에 빼기 3t 남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t가 있어요. 맞죠? 그럼 얘는 1-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1에 1 플러스 t 요거 하나 생겼죠? 두 번째 거 합시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이번에는 그대로 미분이죠. 맞지? 얘 미분하면 1이니까 얘 그대로 적으면 되죠. 그러면 쌤 여기 적을게요. 그냥 마이너스 t에 1-t에 세제곱이죠. 맞나요? 그러면 요거 뒤에 이거 다 풀어야 된다 이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쌤 묶어낼게요. 1-t 제곱 나갔어요. 그러면 중괄로 하고 여기 뭐 남아요? 마이너스 t에 1-t 생기겠죠. 맞나요? 요것만 정리하자. 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t 제곱이죠. 맞죠?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t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4t 그 다음 상수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냥 이거 미분한 겁니다. 이 식이 좀 길어서 아니면 다 풀어서 정리해야 되는데 3차라서 풀기도 귀찮죠. 그래서 쌤이 곱미분으로 정리한 건데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미분 그대로 해서 미분이 곱미분이라서 덩어리가 나왔고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쌤 여기 적을게요. 1-t의 제곱에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거 지금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입니다. 그냥 해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다 만들었죠. 결론은 뭔데요? 결론은 최대값이야. 최대값이 되려고 그러면 극값 맞죠? 일단 얘랑 얘는 지금 분모 양수니까 치우고요. 이거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t가 1은 아닐 거야. 맞죠? t가 1 되면 안 되잖아. t는 0하고 1 사이일 거니까 이것도 패스고요. 그럼 얘는요? 얘 값만 보면 되죠. 이거 0 되는 값 잡아주면 되잖아. 그럼 이거 0 되는 값 잡으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0이다. 맞나요? 자, 정리만 할게요.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은 0이다. 인수분해 안 되네. t의 값은요 그 내용 있으면 3분의 방금 내용 쓸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제곱 4 더하기 3 7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그 얘 그래프는요 지금 이거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이죠. 분모는 둘 다 3이고 맞지? 그리고 얘가 뿔마니까 이게 가장 큰 값이겠네. 따라서 답은 어떻게 돼요? t는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돼야 돼요. 조금 귀찮죠? 답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귀찮은데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미적이라는 내용을 쓰는 건 요것밖에 없어요. 미적은 이거 미분해서 정리한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앞에서 만들어서 푼 거죠. 맞지?
그래서 이런 도형 같은 경우에 조건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직선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요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되겠죠? 3번. 함수 fx는 루트 2의 e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절대값 x sin x 이렇게 돼 있죠? 맞지? 자, 이게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y는 k라는 직선하고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 됐나요? 기억 같은 경우에 좀 쉽게 되겠죠. 근데 이게 계속 얘기했지만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가야 돼요. 미분부터 해봅시다. 자, 일단 fx는요 두 군데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일단 x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x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e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로 나오겠죠? 이거 미분합니다. 자, 루트 2 나오고요. 얘 미분해버리면요 앞에 마이너스 생겨버리죠? 곱하기 e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 됐나요?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sin x 미분하면요 앞에 건 그대로의 코사인만 나와요. 맞나요? 자, 플러스 루트 2의 e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의 코사인 x예요. 자, 이거 묶을게요. 쌤이 묶을까면 루트 2의 e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제곱에 묶어버리면 코사인 x 마이너스 sin x죠. 됐나요? 이게 지금 뭐야? x가 양수라는 가정입니다. 됐나요? 되겠어요? 예, f'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x가 양수라는 가정. 어차피 0 집어넣어봐야 되니까 0, 0은 둘 다 같은지 확인해줘야 되죠. 두 번째, 5번에는 얘가 x가 음수면요 나올 때 어떻게 나? 이게 플러스 x로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x야. 됐나요? 이거 미분하래요. 그럼 앞에 거 그대로, 왜냐하면 미분해봤자 1이니까요 ds sin x 더하기 5번에는 뭔데요? sin x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대로 루트 2의 e의 4분의 파이 더하기 x의 cosin x예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루트 2의 e의 4분의 파이 더하기 x제곱에 요 모양 따라가면 cosin x 더하기 sin x가 되겠네요. 됐나요? 당연히 얘는 x가 0과 작을 때요. 자, 0 집어넣어봐라 이거잖아.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 0 집어넣으면 이건 0이고 이거 1이죠. 이것도 0이고 1이니까 둘 다 1이고 0 집어넣으면 2의 4분의 파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 값이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 값도 물었죠. 0 집어넣으면 이거 1이고 얘 그대로에 요것만 남겠네. 맞나? 루트 2, 2의 4분의 파이 제곱.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맞죠? 위에 집어넣으면 밑에 집어넣으면 똑같잖아. 이해됩니까? 자, 기억은 끝났고요. 니은 정리할게요. 자, 요건 기억. 니은. 5번에는 이것도 그래프 그리라는 거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볼게요. 자, 그래프 그릴게요. 자, 얘는요 극값을 잡아야 돼요. 자, 양수라는 범위 안에서는요 이거 0 되려고 하면 얘 둘 다 0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럼 얘 0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x가 0보다 큰 부분만 정리할게요. 이거 0 되려고 하면 코사인 x가 사인 x가 되면 돼요. 이 말은 탄젠트 x가 1이 된다는 거하고 똑같죠. 양변에 코사인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탄젠트가 1 되는 부분이 언제야? 탄젠트가 1 되는 부분은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9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여기 대충 잡을게요. 여기 4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는 4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9파이, 여기는 뭐 4분의 13파이 이 정도만 합시다. 됐나요? 그러고 숫자 집어넣어보라고.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어디 갔지? F가? 여기 0, X에 0 집으면 이거 0 돼버리죠. 맞나요? 요점 지납니다.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요거 2분의 루트 2예요. 맞죠? 요거는요 루트 2예요. 요거 두 개 붙으면 얼마 돼요? 1 되죠. 1. 무슨 말 이해됩니까? 4분의 파이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결론은 남는 건 이것만 남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뭐 집어넣었으니까 4분의 파이 집어넣으니까 2의 0제곱이죠. 결론 얘도 얼마다 이거? 1이다. 됐나요? 그럼 얘 그래프 이렇게 가겠죠. 곡선으로. 자, 일단 포인트 한번 잡읍시다. 그 다음에 얘 볼까요? 4분의 5파이 집어넣어봐. 자, 요게 규칙성이 지금 찾았죠.
어차피 4분의 파이나 4분의 5파이나 4분의 9파이나 10을 넣어봤자 얘는 절대값은 2분 루트 1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 둘이 곱해봤자 1이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이고 이것만 반복한다고. 그럼 이 값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값이죠. 다시 4분의 5파이 집어넣습니다. 4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3, 4분의 각이니까 마이너스 2분 루트 2 붙으면 마이너스 1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4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 빼기 4분의 5파이니까 마이너스 1 맞죠?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1제곱 돼요. 쌤 이건 대충 잡을게요. 대충 2에 마이너스 1제곱 한 요 정도쯤 나오겠네. 그 다음 4분의 9파이 집어넣을게요. 4분의 9파이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야. 4분의 9파이는 4분의 파이하고 똑같으니까 애들 둘이 붙으면 1 되고요. 4분의 9파이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2제곱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 돼? 좀 더 작아지겠고 양수로 나오겠죠. 한 뭐 이 정도쯤 되겠네. 2에 마이너스 2제곱. 뭐 대충 이 정도. 됐나요? 이제 규칙 알겠죠? 하나 더 해봅시다. 4분의 13파이죠. 4분의 13파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얘를 붙어봤자 마이너스 1 나와요. 맞죠? 2파이 빼버리면 4분의 7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분의 13파이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나와? 4분의 파이 빼기 4분의 13파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2파이, 3파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나오냐면 얘는 아 파이가 아니고 아 쌤 이거 잘못 적었나? 마이너스 2파이죠. 마이너스 파이고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파이 나오겠네. 그럼 얘는 이거보다 더 갭이 좁아야 되겠죠? 뭐 이 정도로 잡아줍시다. 요게 지금 마이너스 요 지점 여기 2에 마이너스 3파이야. 뭐 이렇게 된대. 그럼 이 그래프 그려보면요. 자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자 얘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동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야. 맞죠? 당연히 그 다음 것도 뭔지 알아요. 왜? 이게 뭐였어? 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이거 당연히 마이너스 붙어요. 그 다음 여기는 얼마 돼? 마이너스 4파이 지수가 얘는 마이너스 5파이 마이너스 6파이 이렇게 갈 거야. 그 다음에 음수로 한번 해봅시다. 음수로 음수도 한번 집어넣어봐라. 자 음수 집어넣으면요 얘가 지금 뭐 되는 놈이야? 어차피 0 되는 놈이죠. 맞지? 이거 0 되는 놈 잡아볼게요. 똑같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사인 x가 되면 되니까 탄젠트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맞지? 어차피 마이너스 1이 된다 해봤자 결론적으로는 뭔데요? 4분의 파이의 거듭제곱이에요. 맞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 이해되나요? 탄젠트가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이니까. 그러면 똑같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집어넣으면 뭐 돼요? 이거 4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맞나요? 그 다음 또 뭐 돼요?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파이입니까? 맞죠?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또 4,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13파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좀 찾아보자고.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이게 대칭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봐봐. 지금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이거 플러스 4분의 파이 되죠? 이거 0 돼버려요. 맞나요? 이거 0 돼버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얘들 둘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요 값의 절대값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 요 점의 좌표가 찍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됐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봐봐. 요거는 어차피 4분의 5파이로 나와 절대값이니까. 그럼 이건 마이너스 1파이죠. 맞죠? 마이너스 1파이고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는 실제로 2, 4원면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얼마나 온다? 마이너스 1파이. 마이너스 지수가 마이너스 1파이. 여기쯤 나오겠네요. 어디고? 이쯤이가? 이쯤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쌤 점만 찍어볼게요. 대칭되게 요 그래프와 대칭되게요. 그 다음은 이 정도 맞죠? 그 다음은 이 정도 맞죠? 그 다음은 뭐 한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래프 그리면 얘는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요. 어? 얘 쌤 뭐 잘못 찍었나? 얘 반대로 아 요거 얘가 여기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쌤이 한 칸씩 밀려졌구나.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 자 이렇게 돼서 다시 갔다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요 값에 대한 값이랑 요 값에 대한 값의 절대값은 같고 얘랑 얘랑 절대값은 같고 맞죠? 얘랑 얘랑 절대값은 같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내가 알았어요. 이제 니은 한번 보자고. 니은 볼게요. 니은. 자, K가 2의-π라면 교점의 개수는 두 개다 이 말이야. 2의-π 쌤 적어놨죠? 맞지? 이거 교점의 개수 몇 개 나옵니까? 이거 2의-π 그리고 2의-π 이 정도 되겠다. 맞지? 여기가 아까 나왔으니까 이 정도. 요게 2의-π였거든? 그러니까 직선 그어버리면요, 이게 2의-π, y는 2의-π라면 교점 몇 개 나와요? 세 군데 나와요.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얘는 틀렸어요. 됐나요? 그 다음 디귿 한번 볼게요. 쌤 빨간색으로 해볼게. 자, 얘는 지금 뭐냐? 잘 봐봐. 이거 -2.5π죠. -2.5π는 범위가 요게 -1, 이게 -2, 이게 -3이거든요. 지금 대충 지수가 2의-π, 2의-2π, 2의-3π니까 -2.5는 이 정도쯤 될 거예요. 범위가. 됐나요? 이 정도쯤부터 어디까지? 2까지죠. 범위가 이 정도쯤 나올 겁니다. 지금 y값 범위만 본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게 1이니까 2가 이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데 직선 봐봐.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1-π, 지수만 언급한 거야. 부호는 읽지 맙시다. 1-π, 2π예요. 맞죠? 자, -2.5π는요, 지금 선 꺼버리면 어떻게 돼? -2.5π. 요렇게 선 꺼버리면 교점 몇 개 났나요? 교점 몇 개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죠. 자, 2의-2π. 그러니까 이게 여섯 개 나온다, 교점이. 맞지? 근데 불연속, 우리 알고 있죠?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요, 접할 때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올라가면서 접하는 지점이 몇 개 있냐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나와서 이 답은 3번 맞는데요. 세 개 맞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얘가 쭉 가다 보면 y값이 쭉 올라가다 보면 2의-2π 되는 지점이 있죠. 2의-2π가 되는 지점에는 몇 개야? 다섯 개가 됩니다. 왜? 이렇게 꺼버리면 이게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올라가면 몇 개야? 자, 여기 적을게요. 여기. 여섯 개. 이거 다섯 개. 그 사이에는 네 개죠. 다시 이 지점일 때 세 개. 그 사이에는 두 개. 다시 이 지점일 때는 또 몇 개야? 한 개. 맞나요? 자, 그 다음에 0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접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계속 몇 개에다가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요 지점에서 다섯 개.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버리면 네 개. 계속 네 개 가다가 세 개. 맞죠? 맞죠? 요 지점. 특정 지점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따진다면 이 불연속인 지점은 또 뭐가 되냐면 2의-2π, 2의-π, 1. 이렇게 세 군데예요. 세 군데 지점에서 불연속이다. 일단 맞는 말이다 이거죠. 이거는 그래프 해석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래프 해석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다른 게 없었죠. 맞지? 요렇게 됩니다.